제가 여태껏 해보고 싶었던 장르 중에 웨스턴 장르를 못 해봤는데 이것을 과연 한국에서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차에 송가호 씨가 쌍권총을 쏴대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웨스턴을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영화적 즐거움, 그 장르적 즐거움을 재밌게 더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바람과 기원으로 시작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그세 명의 배우를 한 화면에 한 영화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. 우리 시대에 그세 명의 배우를 한 영화에 볼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잘한 일이고 또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. 세 사람이 따로 놀지 않고 다르지만은 따로 놀지 않으면서 각기 세 사람의 개성과 매력을 10분 발휘하면서 그 하모니랄까요? 앙상블이 잘 결과물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가장이 아니라 모든 게다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중국 촬영에서의 그 강렬한 그 고생담은 광렬하기도 하고 또 황당무계한 그 고생담은 아마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서 촬영할 때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다 에피소드고 다 해프닝이고 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봤던 눈높이는 있고 봤던 그림들은 있는 것이고 그 최대한 그것을 가까이 구현하려다 보니까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몸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한 번도 볼수 없었던 그런 카메라 동선과 또는 액션 장면들, 그런 스펙터클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전적으로 스태프와 배우들이 몸고생으로 더불어 마음고생으로 만들어낸, 이뤄낸 결과였어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장면 하나가 저한테는 매우 소중하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작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말 못할 고생을 했던 스태프와 배우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한국형 웨스턴 영화인데요. 아주 신나고 즐거운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